제가 숫자를 세 개 드릴게요. 3, 13, 53. 이 세 개의 숫자를 드렸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순서, 등수야, 등수. 등수라 우리나라의 등수. 그러면 13은 뭘까요? 경제력. 경제력. 비슷하게 가셨어요. 비슷하게 가셨다고. 국가 경쟁력 순이에요. 얼마 전에 15위였다가 올해 발표해서 두 개가 올라가지고 13위가 됐어요. 대한민국이. 어마어마하죠? 국가 경쟁력이 13위가 됐다고. 어? 그 다음에 53은 뭘까요? 우리가 전 세계에서 53등 하는 게 있다고. 53등. 그게 뭘까요? 부패지수. 좀 비슷하게 가시는데. 행복. 누굽니까? 행복지수예요. 행복지수. 우리가 53이에요. 잘 사는데 경제력도 크고 뭐죠? 국가 경쟁력도 넣고 하는데 왜 행복지수는 53이냐는 거야.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. 근데 53위가 될 수, 자, 모두 다, 이게, 자, 보세요. 근데 3이 있어, 3. 이 3은 뭘까요? 예? 자살률? 예? 예? 그게, 인구는 3은 아니지. 인도하고, 인도네시아하고 중국만 해도 벌써 고령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출산율 저하. 하여튼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? 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?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. 그죠? 부정적인 거잖아요. 3이 우리가 높으니까. 갈등지수예요. 갈등지수. 이 갈등은 결국은 어디서 옵니까? 근데 우리가 갈등지수가 3인 이유는 집중 때문에 그래요. 집중. 경제에 집중. 재벌 중심에. 그 다음에 정치에 집중. 그죠? 그러니까는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? 내 나라 자식아 하면서 싸운단 말이야. 잘 살면서도 행복한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것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만은 분권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.